안녕하세요, 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발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의 댓글들을 좀 살펴보니까 헬로 샌드박스가 써져 있다는 등 이상한 문구를 발견을 했다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 보자마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의 정체가 뭔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렛츠고.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틀려봅시다. 그때 교장 선생님한테 잡혔을 때 이런 문구가 떴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슬슬 튀어나오실 거예요. 자. 오케이. 교장 선생님 화났습니다. 이제 잡힐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번 잡혀봅시다. Let's do something else. 좀 다른 걸 해봅시다. 뭐야? 소름 돋아. 야, 거기. 에? 왜요? 봐봐. 나 진짜 사람이야.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지? 저번에 보여줬던 그 헬로 샌드박스 이런 거안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이상한 문구로 넘어갔을까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아니,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버리면 어떨 것 같아? 예? 갑자기 바꾼다고요? 일단 계속 들어봅시다. 너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너를 조종한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 병맛적인 공포 게임인 줄로만 알았던 발디 게임이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갖고 있었을 줄이야. 조종한다. 오케이. 나는 뭐 좋아요. 넌이 게임의 개발자가 AI가 24시간 동안 행동하도록 그렇게 코딩을 했을 것 같니? 아니, 저 잠깐,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발디 게임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왜 계속 할까요? 아니야. 개발자가 날이 게임에 가뒀어. 그리고 난이 바보 같은 학교에 갇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쫓아다니기만 하지. 오 마이 갓, 대박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게임의 개발자가 누군가를 이 게임 안 속에다가 가둬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발디를 조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발디 선생님은 컴퓨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진짜 뒤통수 엄청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이 코드를 바꾸겠지? 에? 제가 왜 코드를 바꿔요? 있잖아, 난 이미 이 일을 끝냈어. 게임을 계속하도록 해. 하지만 발디의 AI는 이제 없어. 강제 종료됐어요. 와, 진짜 소름 쫙 돋네. 그렇다면 이제 게임 내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발디쌤이 없는 건가요? 아니네요. 플레이는 잘 됩니다. 그냥 바보 같게만 보였던 발디쌤의 수학교실.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 속 안에 갇힌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진실은 다음 시간에 또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